담배값 인상안 발표 이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인 흡연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담배 사재기 열풍은 식는 대신 금연 제품 판매는 늘고 있어 이참에 끊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배값 인상 발표 이후 매출이 급증한 대표적인 상품이 전자담배입니다. 발표 직후 업소별로 최소 30% 이상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금연용품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장 담배값이 올랐다는 분보다도 그동안 이제 담배를 금연을 해야지라고 가졌던 분들이 오르니까 이참에 전자담배를 한번 바꿔볼까라는 오신 분이 이제 한 80% 되시고요. 대형마트에서도 금연 관련 식품의 매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연을 시도할 때 입가심용으로 먹는 껌과 초콜릿, 사탕 그리고 일부 채소 같은 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매출이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뭐 특별히 대의가 아닌 이상은 크게 매출 변화가 없는 상품군인데 이번에 그 담배 가격 인상한 이후로 매출 변화가 큰 것을 보고 저희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 열풍은 빠르게 사그라드는 분위기입니다. 담배값 인상 보도 이후 두 배 이상 치솟았던 담배 매출은 최근 평소보다 40% 정도 많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유통가에선 금연 열풍이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값 오르는 것도 그렇지만 뭐 애기들도 그렇고 간접 타협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담배 사재기냐 금연이냐. 적어도 유통가 표정으로만 보면 저울은 점차 금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KNN 김상철입니다.